시작해보고. 자, 그럼 재밌게. 네, 분당님 어서오세요. 루시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 재밌게 한번 즐겨보죠. DLC 두 번째 DLC 팔빡. 많이 죽겠죠, 당연히. 역시나 우리 DLC 지역은 1회차 캐릭으로. 이거 아닌데. DLC 나왔어, DLC. 이거 뭐야? 무거운 금속 열쇠. 땡큐인데? 야, 이 캐릭은 아니야, 근데. 1회차 캐릭으로. 본캐로 가면 더 반칙이야. 본캐 레벨이 500인데, 2회차야, 2회차. 이해하시겠죠? 본캐가 2회차예요, 고회차가 아니고. 랩이 500인데 2회차야. 애들 다 녹아내려요, 2회차로 가면은. 그래서 1회차로 하는 거야. 3회차로 깼어, 저번에. 오, 대단한데. 그러니까 1회차가,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좋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가볼까? 세팅을 철저하게 하고. 네, 어서오세요. 암령 되게 많이 와. 갑옷을 좀 단단한 걸 입어볼까? 이거 용혈 입어볼까? 이게 강화가 된 갑옷이 있나? 1회차 캐릭, 까탈이나. 까탈이나 강화가 돼 있군. 강화가 돼 있는 게, 오케이. 이거요, 누저? 몰라, 이거. 플레이어 정보. 300, 2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아, 갑옷 입어도 녹아요? 아, 그런 거야? 에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원래 옷 입고 하죠. 갑옷 입어도 녹는다고 하니까. 린드 갑옷. 강화도, 잠깐만, 이게 노광이네? 어허. 네, 어서오세요. 우선 가보자. 메두라에 가면 뭐 준다며. 어? 메두라 밑에 가면 뭐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보자. 백철도? 백철도 맞나? 그거 준다고 하지 않았어? 우선 그거부터 얻고 보죠. 아, 그래? 강화에도 차이가 없어? 이거 이브나, 안 이브나 똑같은 그건 같은데. 해볼게요. 자, 우선 DLC가 나오면은 항상 여기 아이템이 하나씩 나오죠. 유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백철도 내놔! 뭐야, 흑철도네? 백철도 아니에요? 잠깐만, 어이가 없니, 저거. 그냥 흑철도야? 아니네. 아, 이름은 흑철도인데 하얀색 껌이네, 진짜. 여기 손잡이가 하얘잖아요. 제가 흑철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캐릭이. 그냥 똑같은 칼인가 봐요. 외형만 또 틀리네. 저번에 받은 선물은 이거죠. 이거. 온유도. 파란색 온유도.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냥 하얘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이제는 잠깐만, 이번에 뭘 들고 가지? 무기? 역시 대검을 들고 가야죠. 대검. 대검이 강화된 대검이 있나, 내가? 클레이모 있네. 오케이, 가자. 나 이제 죽었어, 이제. 이거 나온대요. 흑철도, 그러니까 이름은 흑철도인데, 백철도. 하얀색, 철. 가봅시다. 간만에 다크소울 하네. 어디지? 여기, 철성이죠, 철성. 여기 두 번째, 여기죠, 여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원 나 물량 많니? 우석 22개. 아, 우선 가보자. 우석 22개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뭐, 화톡불 찾아낸 다음에 다시 사오든지 하고. 다음 팟안 한다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파트로는 방송 안 해요, 이제. 다음 파트로는 방송 안 합니다. 운영이 겁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요. 다음 파트는. 화질 좋으면 뭐해. 또 잘리는데. 거기서 다크소울 하면 잘려요. 네, 어서오세요, 류트류트님. 다크소울이나 아니면 내뭐 이거 데빌 메이크라이나 뭐 어크 막 내가 하여튼 게임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 무조건 잘려. 그러니까 영종을 먹으니까 게임을 난 거기서 못해. 방송을 못해요. 제가 하는 게임들은 거기서는 무조건 잘려요. 그래서 하고 아이디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방송 틀자마자 보나마나 잘린다니까. 아리토리오스 대검이 나와? 오, 좋아요.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는 금역. 오래된 왕의 땅으로 가는 길. 오, 오래된 왕? 이건 뭐야? 물은 메마르고 길은 이미 끊어졌으며 사악한 유혹은 사라졌다. 이거 뭐야? 네, 어서오세요. 철의 옛 왕. 그가 지은 철의 탑에서는 지금 어둠의 아이가 살고 있다. 어둠의 아이? 어둠의 아이? 금역을 침범한 자. 왕이 될 자에 어울리는 고난이 기다린다.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 과연 어떤 지역이 펼쳐질지 몹시 궁금하군요. 이거 뭐냐? 우후, 멋진 걸. 이거 뭐야? 옆에. 이거 뭐야? 메시지 읽어볼까? 이곳에 적힌 사인은 어딘가 먼 곳으로. 아, 이거 그것처럼 똑같나 보네. 여기다가 사인 남기면 또 안쪽에 DLC 지역 이거요. 150입니다. 150 레벨 딱 150입니다. 저번에 그 2대차 PVP용으로 만든 캐릭입니다. 들어봅시다. 과연 어떤 고난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올라가는 거야? 유얼 멋져? 왠지 멋져 보여요. 야, 앞에. 이거 뭐냐? 불 봐라. 우와. 야, 이거 위에 다리. 이 다리야, 이거? 이거 타고 가야 돼, 혹시? 겁나는데? 오, 겁나요. 하여튼 풍경, 와, 죽인다. 저 밑에도 가나 보네. 응? 와, 배경 완전 죽여불구만. 그렇죠? 저 건물도 가고, 요 중간 건물도 가고, 저 밑에 쪽에 있는 건물도 가겠죠? 아마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오, 신기하다. 좋아요.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선 쭉쭉 가보죠. 뭐 만나오니? 어? 이거 뭐야? 니왜 거기 자빠져있니? 아저씨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병사인데? 어? 우리 병사들 여기 쓰러져 자빠져있네? 이거 뭐야 이거? 아이템 봅니다. 용철의 쐐기? 이거 뭐야? 어? 용철의 쐐기? 쐐기석이야? 혹시? 어? 뭘까? 용철의 쐐기? 없니? 여기다. 그린 조각상을 파괴한다. 뭘까? 이 땅에 만들어진 철의 쐐기. 그을린 조각상을 파괴. 그을린 조각상은 신체를 버린 니달리에 거쳐, 그녀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아, 말뚝 같은 거? 아, 알았어요. 좋아. 가면 되겠지, 이제? 야, 이거 낙사의 조짐이 보이는데? 응? 전 낙사에 약해요. 뛰어가.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오나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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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나깨나 낙사를 조심하자. 좋아 통과했어. 어야 이거 아이템인데 이거 어떻게 먹지? 오야 핫도그 나의 사랑스러운 핫도그. 이야 드디어 핫도그를 찍었어요. 주문기요. 됐어 이제 핫도그 찍었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저거 아이템 먹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먹지? 어? 이거 아이템 이거 어떻게 먹냐? 어 이거 타고 올라오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잡몹들이 안 나오네. 어여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헬로 마이 프렌. 야야야 뭐야? 야야야야 이거 사람이니 괴물이니? 어 뭐야 시작부터 뭐불야 타겟도 안 잡혀 이거. 잠깐만 이건가 혹시? 어? 아, 야. 양심이 있냐, 없냐? 어? 어! 어? 아, 이거 안 죽어. 조사한다. 용풀의 세계를 사용. 폭! 지금은! 아! 굴린, 니다, 뭐야? 뭐, 바로 소울을 주냐? 어? 뭐, 소울을 얻었어요? 어, 야, 이거. 작은 소울의 파편. 그, 신체를 버리고 검은 안개에 탑을 떠도는 그을린 니달리의 소울. 이거, 불완전한 소울의 파편. 이거, 뭘까? 하여튼, 궁금하네. 하여튼, 작은 파편이라고 하네요. 아, 잠깐만, 여기 정리 좀 하자, 인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버리고. 오케이. 아니야, 저 먹는 것보다 어딘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려보죠. 위로 가면은 여기는 이거 빠져도 되는 구간 같은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좋아. 이 길이 두 갈래야. 어?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좋아, 나는 오른쪽. 나는 남자는 오른쪽. 아 그래? 와 역시 나의 탁월한 선택이야. 오른쪽으로 갔더니 반지. 좋아 평가. 기량의 반지? 뭘까? 무슨 반지일까? 기량의 반지? 이것도 제일 마지막 있겠죠? 기량. 이게 뭐야? 기묘하게 디테일링 금도 몸에 지면 기량이 상승한다. 기량이 뭐예요? 어? 기량이 뭐야, 기량? 네, 어서 오세요. 기량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기량이 뭐예요? 어? 기량이 뭐야? 나 스탯 중에 기량이라는 스탯이 있나? 어? 기량이 뭐예요, 기량이? 어? 아, 덱스가 증가한다고? 네, 이클리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이클리프님, 초콜릿 감사해요. 에이, 클리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요거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요거 타고 올라가면 저 아이템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야, 뭐 올라가는 스위치 없니? 혹시 이것도 화살을 써야 하나? 활장비. 몰라. 저 위에 아이템 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먹지? 네, 어서오세요. 잠깐만, 활을 하나 장비해놓고. 그 DLC 우리, 그, 원 지역에서는 화살을 많이, 야, 와, 그 활이 없냐, 왜? 아, 나중에. 야, 근데 중요한 건, 나, 활이 어디 갔지? 여기. 롱보우, 세븐 롱보우. 좋아요. 아, 그냥 내려가면 돼. 어? 그냥 내려가면 돼. 아이템, 나이스 아이템. 오래된 나무의 향, 잠깐만, 몇 개, 야, 몇 개를 준 거야? 25개? 어? 누군가? 누적료 300만입니다, 300만. 오래된 나무의 향유?
뭐야, 어떤 템인 거야? 뭐알 수가 없네. 뭐 20개나 줬는데? 뭘 먹은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된 나무, 요건데. 향유가 이건데. 아, 여깄네. 근력 상승. 필요 없어. 어디로 갈까나? 어디로 가야나? 여기군. 불러. 오케이. 나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길 따라 가보죠. 종종종. 여기 뭐야? 여기 뭐야? 틈 없지? 어! 깜짝이야! 야, 이리 와. 어휴, 호접새끼. 좋아요. 나이스 아이템. 새벽초, 새벽초. 어디다 쓰는지 몰라. 야, 이거 부서지는데, 이거? 야, 이거 다 부서져. 뭔지 모르지만, 다 부수고 가죠. 불안하니까. 오케이, 죽이고. 야, 읽어봐, 읽어봐. 야, 고명한 전사의 소울. 이 앞에 일방적인 구타의 주의! 야, 어떻게 죽었냐? 물약 먹다가. 야, 한 놈, 두식이. 야, 이리와. 석삼. 들어와, 들어와. 페링. 화방콤보다 힘나. 야, 이 너무하잖아. 응? 야, 스태미너가 없다. 잠깐만. 좋아요. 아자 임마. 라바 임마. 응? 라바. 형이 아직 패링 실력이 높지 않았어. 임마 죽어, 임마. 깔끔하게 잡아주고. 뭐야, 아이템. 아이템, 좋아. 붉은 물! 좋아, 이거. 깜짝이야. 이리 와봐. 오쭈. 상대 안 되죠? 좋아. 이거 다 뽑아 와야 돼. 불안하니까. 이거 언제 얘들이 일어나서 나의, 엉덩이를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야, 밑에 뭔 길이 있는데? 어? 이거 밑에 길이. 없어, 길 없어. 예, 클레이모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지금 클레이모. 10짜리 클레이모. 내려가 볼까? 여긴 또 어떤 고난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돌아서 가기! 야, 뭐, 아이템 먹고서. 흑초의 향유? 향유가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 흑초, 지성. 필요 없고.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네, 어서오세요. 채팅방 왜 올려? 올리지 마.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채팅방 올리지 마요. 우리 방은 채팅방 올리지 마. 그날에도 말수가 적은 방인데, 채팅 올리지 마요. 야, 뭐야, 사이즈? 야, 사이즈 7짜리. 좋아요. 여기 뒤쪽 가면 뭐가 있나? 아프리카 처음이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채팅방 올리는 거는 올리지 마요. 좋아.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는 뭐 없죠? 뭐 아무것도. 이쪽에 가면은 어후. 아이템. 잠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오. 나이스 원방. 자, 내려가 볼까요, 또? 자, 여기는 뭘까? 야, 뚱땡이, 이리 와. 얘들 갑자기 흥분했는데? 몸에. 너 방어력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오! 오, 야. 야,
어, 야, 공격도 안 걸려요, 얘들아. 어? 오! 아, 엄마. 아, 엄마, 죽어, 엄마. 좋아요. 빨강 이상한 거, 말뚝 박을 때, 이거. 이거 가까이 가면 또 이거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니라고. 야, 그래, 너부터 잡자. 아, 이리 와봐. 엉덩이 한 번. 아, 야, 엉덩이 한 번. 엉덩이. 간만에. 아, 야, 굴러! 야, 이거 스탬을 왜 이렇게 안 차냐? 패링! 짜식. 아, 말뚝 막아야지 약해져?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더, 박아. 야, 이거 뭐냐, 근데 이거? 파리, 하나, 둘, 세 개? 네 개? 파리 많네. 저 아이템 줄거. 그을린 니달리에서, 어, 그을린 니달리에서 올? 이게, 뭘까? 어? 그 우리 그 왕의 소울 같이 그런 건가? 모으면은 보스가 좀 약해지는 그런 소울인가? 야 이리 와봐. 야 허져봐. 어. 야 누구 지킴이 사라졌어 임마. 어 여기는 뭘까? 어 밑에 안개벽이 있고 우선 내려가기 전에 자 검사를 해볼까요? 어 네 어서오세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고 옷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인데 안 열리는군.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흰 사인이 있네. 자 이쪽으로는 안 갔죠. 아 이리 와. 야 죽어 임마. 오케이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무도의 화염. 무도의 화염? 뭘까? 이건 마법 같죠? 무도의 화염. 화염. 오, 여기다 됐다. 주술. 사용 횟수. 세 개. 뭘까? 노린 지점을 화염으로 태워버린다. 오, 야, 이것도 이따 한번 써볼게요. 주술이니까. 아, 아까 처음에 뭐, 레버 있어서. 레버가 어딨어? 방금 문의 레버? 오케이 찾아볼게요. 레버 아하 이거 레버 좋아. 오픈 더 도어 플리즈. 어 또 둘러보고 오 여기 어, 여기 야 일어나지마. 아 뭐야 이거 지나가만 가도 되네. 무명의 고섭. 오 이런 것도 주네. 오, 어야 뭐 소리 들린데? 야 이리 와봐. 오, 야 안녕. 어? 오야 깜짝이야. 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피했다. 야. 와, 나. 어우, 야, 징그럽다. 물량 먹어.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봐. 어디서, 어디서 던지는 거요, 도대체. 좋아요. 오픈됐어. 좋아요. 아! 죽어, 임마. 좋아요. 소울 먹고. 뭐, 어차피 없는 소울. 어이구 깜짝이야! 야 어디서 뭘.. 아 저 위에서 던지는구나 지금. 그을린 이달리의 소울. 어? 얘도 잡아보죠. 어우! 어이! 어이! 야 어우! 어이! 야 어깨에서 저거 불을 뿜는 30명이니? 어? 잠깐만 아야야야야. 물량 하나 먹고. 아야야야야야. 얘 패링 될까? 안 되겠죠? 어 무기가 커 보이는 건. 아야야야 불을 뿜네. 어 얌생이. 야 미안해 얌생이 안 할게.
양팽이. 오, 게름 방패. 에이, 자, 이제 무기 가렸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별거 있겠어요. 아야야야. 한 대 톡 때리고. 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대 톡. 어, 이거 안 맞네요. 아야야, 그리고 좋아요. 야, 와봐. 굴거! 굴거, 엄마! 아, 엄마. 아,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응, 죽을 때가 됐어. 그렇지. 깔끔하게 잡아가지고요. 화염 결정석의 반지! 아, 저 자식 귀찮네, 저거. 어? 아, 타켓 안 잡히니? 타켓 안 잡히면, 저의 이 타켓팅 실력으로. 맞긴 맞네. 패링? 저거 특대 무기라서 패링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작은 애들은 가끔씩 패링해요. 요거 상당히 귀찮아요. 자, 죽어, 임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잡고. 좋아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성공했어, 이 정도면. 여기 딱 몇 번 죽었죠? 몇 번 많이 안 죽었어. 에? 여긴가? 문을 열어보자. 여기 이번 DLC 두 번째 DLC도 보스 3개 정도 있나? 우리 첫 번째 DLC는 보스 3개 있었죠. 자, 볼까요? 오, 저거 뭐야? 이거 무섭게 생겼다. 한번 붙어보자. 어이, 저 아저씨. 한 대 때리고. 어이, 저 아저씨. 어이야, 이거 허접으로 인정. 예? 허접으로 인정. 에? 허접으로. 어! 야, 빨리. 허접으로 인정. 에? 이거 허접. 텅 빈 갑옷의 검! 어, 뭐야? 검? 어떤 거? 텅 빈 갑옷의 검. 어? 뭐죠? 어떤 무기죠? 나 둘 수 없는 무기인가? 어? 텅 빈 갑옷의 검이라고 했는데? 무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야, 뭐 불을 뿜는 30명이. 어, 닌겐 조각상. 좋아요. 큰 쇠기석 파편. 말라붙은 뼈리. 빛나는 쇠기석. 야, 이거 어? 그냥 직검이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세히. 텅 빈 갑옷이 가진 직검. 검신이 열을 띠고 있으며 브레임을 지녔다. 그들은 진짜 생명을 지니지 못하고 답을 지배하는 검은 안개의 힘으로 움직일 뿐이다. 어, 이건 불 데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불 데미지가. 좋아요. 그냥 직검 모양. 강공격 하면은, 어! 강공격 때리는 게, 오. 그리고 양손으로 쥐고, 어, 이거 직검이고, 강공격. 그 다음에, 막는 거 되고, 어, 뭐야! 오! 야, 자체 인챈이 되는데? 불이 자체 인챈 되는 검은 처음이죠? 어, 신기하다, 이거. 오, 이런 무기였구나.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하나 얻었어요. 오케이. 야, 저거 뭐야? 야, 뭘 쏘는 거니? 어? 야, 마법 쏘는 거야? 아니요, 안 풀렸어요. 단팥 영정당한 거 안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어휴! 야,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쳐. 네, 다음판 영정당한 거. 예, 네, 이 다크소울이나, 그, 어쌔신 크리드, 막 이런 게 19금 게임이라고, 안 풀어준대요. 거기서, 그니까, 거기선 방송 못해요. 다크소울 같은 거. 야, 이거 무섭다. 뒤장 한 번. 아우, 다음 팟이 이상해, 지금 돌아가는 게.
저만, 그니까 저만 영정 당한 게 아니고, 허블락이 영정 많이 당했어요, 지금 사람들. 그래서 의외로.